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능인들은 KBS 연예대상 시상식과 함께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개그 콘서트의 출연진들과 인기 예능인들이 한자리에 함께했는데요. 레드카펫 현장에서 그 모습 직접 만나보시죠. 예능인들의 화려한 축제 현장 KBS 연예대상이 지난 24일 밤 열렸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레드카펫. 예능인들 역시 레드카펫에서만큼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더욱 돋보이는 빛을 발했는데요. 첫 번째 주자는 새신랑 김원효. 화사한 분홍빛 재킷과 줄무늬 보타이로 멋슬린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저희 와이프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자기 어때? 그러니까 아, 역시 우리 남편이 제일 이쁘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보냈더라고요. 아무튼 다른 분들도 다 멋지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어떻게 멋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 돼! 여기 상 받으러 왔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왔는데 상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하나 주면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나 내가 여기 오늘 제일 왔다니까? 3시부터 왔어요, 3시부터. 상 안 주면 안 돼! 이날 김원효는 남자 우수상을 수상해 눈물의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헬스가 범유진입니다. 신인상 후보에 올라서 행복했는데 영광입니다. 여당당의 김영희와 헬스걸의 권미진. 화려한 드레스 스타일을 살려 평소와는 다른 섹시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 개콘 개그우먼 중 서열 1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은 정경미 역시 화이트 초미니 드레스로 각선미를 드러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시상자로 왔기 때문에 윤영빈 씨와 함께 열심히 시상하겠습니다. 이날 정경미는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해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안녕! 다음으로는 요즘 개콘 최고의 인기 코너 중 하나인 사마귀 유치원의 쌍칼 조지훈과 사마귀 정범균의 모습인데요. 아, 연예대상이 말이죠. 오늘 연예대상 작년에도 한번 트로피를 가까이서 봤는데 연예대상 트로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뻐. 샐러라. 레드카펫에서도 감출 수 없는 개그 본능을 뽐내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 얼마 전 막을 내린 개콘의 달인의 히로인 김병만. 3년 연속 대상 후보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고 있기도 한데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재석이 형님 아닐까. 정말 지존이시잖아요.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그냥 항상 뵐 때마다 재석이 형님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물 같은데요. 또 여자 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헬스걸 이희경 역시 이날 날씬해진 몸매와 함께 블루빛 드레스로 당당한 아름다움을 뽐냈고요. 생활의 발견 코너로 인기몰이 중인 신보라, 송중근도 차분한 시상식 차림으로 참석했는데요. 신보라는 이날 여자 우수상을 수상했죠. 올 한 해 빠뜨릴 수 없는 대세 중 대세. 애정남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KBS 연예대상 애매합니다. 누가 상을 받을지 애매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오늘 오신 모든 대한민국 예능인들이 챔피언입니다. 개그 콘서트 짐승들 팀입니다.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레드카펫 퍼포먼스를 보여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떠오르는 차세대 예능 MC 붐.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와 함께 등장해 매너 손을 보여주는 유머를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저렇게 한 3개월 정도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희 그 가족의 탄생 좀 대체하는 김병만 아빠가 그 후보에 올라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족으로서 좀 한 표 던지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연예대상에서 매년 빠지지 않는 강력한 대상 후보의 주인공 유재석인데요. 개그남매 신봉선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뭐 축제니까요. 네, 여기서 박수 치고 오늘도 뭐 크리스마스 기분인데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여기서 즐겁게 웃으면서 즐기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끄는 1박 2일 주인공들의 모습입니다. 으아! 일단 올해는 뭐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엄태웅 씨의 신인상을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아, 진지한 은퇴를 보냈습니다. 시장이었던 강호동의 부재에도 잘 이끌어온 1박 2일 팀에 기존 후보에는 없었지만 이날 연예대상을 수상하는 이변을 낳아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또 풍성했던 KBS 연예대상.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예능인들. 2012년도 이들이 있어 더욱 즐겁고 유쾌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